이제 이 인구 절벽 문제는 포퓰리즘 문제가 아니고 인기 영합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도 조카가 여섯 있는데 결혼을 네 아이가 했어요. 네. 그런데 네 아이 중에 아이를 낳은 아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어. 그것도 두 아이. 그러니까 네 아이가 결혼, 여덟 명이 지금 결혼을 했는데 나온 게 두 명밖에 없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그게 10년 이내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건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내 나라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결혼이라는 게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쟁터에 참전하는 그런 마음. 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름이 이제 한 2리터, 3리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주유소가 안 보여.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그 정도까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데 국민들도 잘 모르고 맞습니다. 정치인들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이제 일부의 교수님들, 인구 통계학 교수님들이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표하고 연관된 거 아니면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근데 저는 이 인구 절벽을 보면서 무슨 뭐 위안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신부님. 좀 늦었잖아요. 아니, 신부님. 내가 지금 58인데. 아, 예. 이 우리 신부들도 장가를 좀 가갖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 한 10년 후, 15년 후에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면은 아, 그렇죠. 뭐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라. 네. 못 들은 걸로 하고요. 지금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해 주실까요? 작년 2021년 우리나라 출생 0.82명이에요. 그래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거죠.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아이가 없으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오늘은 그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한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경쟁만 좀 알려줬기 때문에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렇죠. 예, 불안정하고.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말 좀 더 밝고 행복하게 나가려고 그러면 경쟁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양보, 협동 이런 개념으로 국가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너무 좀 씁쓸하고 충격적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냥 그게 말로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가장 큰 문제는 인구 절벽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네.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얘기하고 똑같아. 내가 지금 차를 운행을 하고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어. 기름이 다 떨어져갖고 이제 그 기름 깜빡깜빡 떨어지는 거 표시등이 나잖아요. 네. 지금 그 상태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아이들은 우리 미래의 기름이에요.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미래인데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 절벽이 딱 떨어지니까 나라가 수돕이 돼버리는 거죠. 시동 꺼지기 직전이에요. 그렇지. 시동 꺼지기 직전에 지금 직전. 와 있는데 지금 대통령들 이슈를 보면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에 대해서 뭐 모든 전 세계가 지금 다 거의 심각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면은 지금 큰 이슈가 안 되느냐? 얘네들이 투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투표권이 있어야지 얘네들한테 신경을 쓰는데 투표권이 없고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큰 이슈를 삼지 않는 게 전 가장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구 문제 심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저출생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저출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출산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이를 적게 낳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 출산에서 네. 네. 여성의 책임을 너무 강조한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 네. 반면에 네. 저출생은 좀 양성평등의 그렇죠. 관점 그리고 네. 아이의 관점에서 봐서 네. 저출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저출생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생산 인력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생산 인력이 새롭게 공급되지 않는 측면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는 인구 고령화 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직격탄을 맞는 세대가 바로 지금의 청년층입니다. 아, 네.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층이 노인이 되었을 때 이들을 부양할 인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령 인구가 너무 늘어나면은 또 그들에 대한 부양 부담은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층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요. 우리나라의 이 인구 문제가 얼마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가 하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는 출산아 수를 우리가 합계 출산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합계 출산율을 현재의 인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대체 출산율이 2.01명입니다. 2.1명인데 2.1명은 낳아야만 10년 후에 네. 20년 후에 지금의 인구 규모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2명 네. 가지고도 안 되네요. 그럼요. 네. 0.1명이 많아야 돼요. 살짝 많아야 돼요. 중간에, 이제 중간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2019년 UN 통계를 보면 전 세계의 평균 합계 출산율이 2.45명이거든요. 이제 그 UN에 가입한 국가들은 뭐 저개발 국가부터 선진국까지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룹을 따로 떼어서 평균을 내봤더니 그 선진국에는 우리나라가 속합니다. 그 선진국들의 평균은 1.64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인가 하면 2019년에는 1.01명이었고 네. 그리고 예, 지금은 0.83명 네. 4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 비해서도 훨씬 낮고 미국은 1.77명이고 네. 프랑스는 1.85명이거든요. 네. 우리는 지금 계속 인구가 반감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아마 뭐 향후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네.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하나 더 낳아야 되겠는데. 저 빨리 하나 낳아야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아, 이렇게 출생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맞아요. 들으면서 아 이제 미래는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부님? 지금 이제 3월 달이 되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고 그러면 아마 이제 이 인구 절벽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확 부상이 될 겁니다. 어떨 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지금 5천 개가 없어졌어요. 이 평창 여기 근처에 40개 리가 있는데 학교가 하나도 없어요. 그 군 안에 이제 평창 읍내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한 반에 20명, 30명. 네, 네. 그냥 한 반에. 그러니까 이미 이 평창군은 인구 절벽이 온 거죠. 네. 네. 이미 이렇게 평창이라든지 장성이라든지 횡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애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애기 울음소리. 아, 네. 그러니까 뭐 이미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오고 있는데 준비 기간이 없고 국민들도 이해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네, 네. 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5천 개가 없어졌다면 교장 선생님 5천 명이 없어진 그렇네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교감 선생님도 5천 명 없어진 거고 네네. 교사들도 뭐 보통 한 학교에 한 30에서 5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한 5만 명, 7만 명이 교사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정책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범대학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교육대학만 놔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없어지지, 학교 없어지지, 떡볶이집 없어지지, 그렇죠. 문방구집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점점 유령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낳는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고의 문제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야 돼요. 예. 네. 인구와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그
청년들이 생각하는 그 결혼과 출산은 어떻습니까? 뭐 대학생들뿐만 아니라요. 모든 청년들이 요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부모조차도 결혼과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과 출산이 갖는 의미는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개인의 욕구를 위한 어떤 개인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 이외에 사회적인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 자라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나의 노력, 나의 능력, 또 부모님의 희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사회의 지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보건, 의료, 교육, 치안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사회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런 사회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흔히 민주시민사회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로 시민인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거든요. 내 집을 내가 안 지키면 맞아요. 내 집을 내가 가꾸지 않으면 누가 가꿔주고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결혼과 출산이 갖는 사회의 존속과 유지와 계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를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내 나라 내 집은 내가 지킨다라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청년들이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은 전쟁터에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전쟁터에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아기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책임감이 자체 개념이 없어요. 개념, 책임감 개념이 없는데 왜 그런 개념이 없느냐면은 제가 이제 55년서부터 65년까지가 베이비붐 시대예요. 제가 그 베이비붐 시대 65년생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반이 초등학교 때 한 반이 65명, 70명까지 있었어요. 70명, 한 반에 70명 있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하면 학교를 안 다녔으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도 63명 있었어요. 왜냐면 내가 정확하게 그 인원을 아는 게 항상 63등으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가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거든요.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30대, 40대, 요 세대가 제가 보기엔 가장 교육적인 혜택을 비참하게 받은 세대예요. 아이고. 태어나자마자 공부하기 시작한 아이들이에요. 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태어나자마자 눈을 떴는데 ABCD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그리고 세상은 저 얼마나 산이 아름다워. 저 절개산 얼마나 아름다워. 산을 보려고 하는데 딱 저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를 딱 붙여놓는 거. 세상을 보고 싶어도 하늘을 보고 싶어도 이게 글자에 갇히고 숫자에 갇히고 자란 세대예요. 구름 대신 구름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그 캐리어를 끌고 이 학원 저 학원을 다니면서 밤 10시에 제가 말하는 건 몇 살짜리를 얘기하느냐면 6, 7살짜리 초등학생 중학교까지 올라가면 얘네들은 아주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로 가난한 부모 가난한 세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자율학습, 뭐 학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갖고 학교가 오후 3시에 끝나면 무조건 성당에 모여갖고 친구들하고 연극제하고 그 합창 준비하고 협동하는 걸 배웠어요. 양보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가꾸는 것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눈치를 봤어요. 근데 지금 30대, 40대 아이들은 그런 것도 안 봤어. 이제 돈도 많이 벌었어, 부모가. 그래갖고 학원을 5개, 6개 막 보내. 아이고. 그런데 죽어라고 뛰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막상 이제 결혼을 딱 하고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공부만 하고 추억이 하나도 없고 학원, 학교, PC방 이외에는 추억이 없단 말이야. 내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런 세상을 또 살 건데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고 아무 일이나 하면 사실은 빨리 안정되죠. 아무 일이나 하면은 우리 생태마을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여기 취직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5년 근무하고 120평짜리 밭이 있고 30평짜리 집이 있는 걸 샀어요. 5년 동안 그것만 모아갖고. 그러니까 남들 뭐 일이 뭐 아르바이트하고 저리 아르바이트 할 때 생태마을에 와갖고 아주 꾸준히 일을 하니까 1억 5천짜리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걔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아이한테 자신의 삶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 양육비도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행복하게 애들 글자 가르치지 말고 학원 강제로 보내지 말고 초등학교 때는 책상을 없애고 중고등학교 때도 음악 미술을 없앴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음악 미술 수업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고등학교는 체육 시간도 거기는 과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경쟁 1등 이런 것, 이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은 낮춰 아이 낮춰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좋은 나라에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맞아. 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이랑 놀아줄 때 일부러 져준답니다. 그러니까 더 잘할 줄 알지만 게임에서 져주고 달리기에서 져주고 그래서 잘했다, 네가 최고다 라고 키우고 외국의 부모들은, 미국 부모들은 아이랑 악착같이 경쟁을 해서 아이를 이긴답니다. 당연히 어른이 이기겠죠. 달리기도 빠르고 게임도 더 잘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지는 법을 아이가 맞습니다. 배우는데 맞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한 번도 아이한테 지는 법을 가르치지 않죠. 그러면 아이가 언제 지는 법을 처음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면 학교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굉장한 충격이겠죠. 맞는 말씀이. 그래서 거기서 비관을 하고 본인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못 펼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좀 어떤 그 사회를 보는 관점부터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너무 교육에 집착하지 말고 너무 경쟁에 집착하지 말고 좀 살기 좋은 것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인가, 만족이 무엇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새롭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보좌 신부 때나 본당 신부 때나 또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아이 학원 보내지 말아라. 그냥 지칠 때까지 놔둬라. 그런데 어제도 한 부모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내가 천년성채 준 아이가 이제 결혼을 한다고 왔는데 이제 신부님 강론 말씀처럼 학원 안 보내고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하고 아주 지칠 때까지 놀았대. 5년 동안 책 한 번을 안 본 애들이래. 초등학교 때 아예. 그런데 얘네들이 한 해는 서울대 가고 한 해는 홍대 미대를 갔대. 그리고 이제 막내가 5년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더니 지금은 공부를 한대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축적을 시켜놔야 되는데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정신 나간 엄마 아빠들이 애 에너지를 다 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그게 이제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을 해서도 내 아이도 이런 불행한 걸 물려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않는 거죠. 저의 힘들었던 지난 과거가 필름처럼 지금 여기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정책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신부님께서 건의하고 싶은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가장 확실한 정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면 캐나다에서 찾았어요. 캐나다 강의를 갔는데 이제 공사를 하면은 정지, 뭐 스탑, 고 이런 사인을 하잖아요. 아주 예쁘장한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뭐냐 그랬더니 쟤네들이 고등학생인데 임신을 한 아이라는 거예요.
임신을 해갖고 아기를 낳은 아이들이라는 거야. 아. 그럼 걔네들한테 국가가 어떻게 했냐면 직업을 줘요. 아. 그리고 너무너무 놀란 게 한 아이 낳으면 50만 원, 두 아이 낳으면 100만 원, 세 아이 낳으면 150만 원, 네 아이 낳으면 200만 원. 그리고 네 아이를 낳으면 캐나다는 집을 한 채 줘요. 와. 집을 한 채. 며칠 전에도 캐나다에서 이민하다가 온 분하고 뭐 이런 정책 이런저런 나한테 신부님 캐나다는 정말 신부님 말대로 넷을 낳으면 집을 줘요. 아파트를 한 채 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캐나다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규모를 봤더니 캐나다가 이제 내년에 20조 달러 우리나라가 19조 달러예요. 아, 비슷한데요? 비슷하죠.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처졌어요 벌써.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처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됐고 경제력도 정말로 야 20조 달러래 2조 달러입니다. 빵빵한 거죠. 빵빵한데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번 5월 달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분은 대통령 되자마자 아기 하나이 나오면은 아기 하나이 나오면은 100만 원으로 양육비를 주는 거예요. 다달이. 그냥 선심성으로 지금 선심성으로 애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또 시에서 200만 원 주고 또 국가에서 100만 원 주고 이런 선심성 정책이 아니고 그냥 다달이 100만 원씩 줘야 돼. 근데 얘가 둘을 낳았다. 그러면 200만 원을 주는 거야. 다달이 200만 원을 주는 거야. 셋을 낳았다. 다달이 3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넷을 낳았다. 그럼 아파트 한 채 주고, 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애, 아기가, 여기 지금 우리 도돈니, 마지리, 응암니 지금 3개리가 있는데, 지금 5년 전에 태어난 애가 쌍둥이가 있어요. 5년 전에. 5년 전에. 그리고 아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럼 이게 나라가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죠. 이게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 3개리에서 그 아이 생활비 200만 원을 못 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얼마든 줄 수 있어요. 우리 엘리사벳 만약에 4명 낳는데 400만 원 다달이 준다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할 거야? 나야죠. 그러니까. 아니 이건 나야죠. 당연히 낳고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하고 함께하는 그 삶의 기쁨이 생기면은 사회가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없애고 국가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2조 달러면은요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예요. 또 한 가지 더 좋은 팁을 준다면은 수도권 과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밖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한 아이 150만 원 주는 거야. 그 두 아이 300만 원 주는 거예요. 평창에서 나오면 그러면 이제 평창 같은 이런 도돈리 같은 데는 아예 아기가 안 나오니까 한 명 낳으면 200만 원 주고 두 명 낳으면 400만 원 주고 세 명 낳으면 600만 원 주고 네 명 낳으면 800만 원 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지만은 작년에 27만 명이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그 이제 데드 크로스라고 이제 태어난 아이가 많은 게 아니라 죽는 사람이 태어난 아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7만 명한테 100만 원씩 주면은 3조가 필요해요. 3조.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604조고 그리고 다른 기금 어려운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거의 200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라 지금 기름이 떨어졌는데 무슨 미래가 없는데 기름부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 기반 시설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그래서 이 국가 그 재정을 이 인구 절벽에다 이제는 투자하지 않으면은 2030년부터는 나라가 수도비 된다는 거예요. 8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꼭 대선 후보가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니 뭐 좋죠. 이렇게 양육수당, 출산수당 주면은 참 좋은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이고 좀 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좀 더 많은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무상보육시설을 좀 더 늘리고 또 직장보육시설 특히나 이렇게 생태마을 같은 곳에도 이제 직장보육시설이 있다면 우리 엘리자 몇이 아이를 낳고 더 안전하게 기를 수 있겠죠. 뭐 그런 이제 시설들을 대폭 확대한다거나 또 교육에 있어.
있어서도 우리 지금 사교육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네. 공교육을 확대하는 그리고 고용에 있어서도 차별받지 않는 학력에 의한 차별을 없애는 뭐 그러한 제도들이 좀 더 이루어진다면 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그 베이비붐이라는 것이 이제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 베이비붐 현상인데 이 베이비붐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회적으로 큰 위기가 닥쳤다가 그 위기가 지나가고 사회가 안정되면은 베이비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제강점기가 지나고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1955년부터 이제 베이비붐이 시작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시각에서 지금의 사회는 실업, 뭐 부동산, 또 환경 문제, 코로나 여러 가지로 전시나 다름없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안정시키고 사회를 좀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든다면 뭐 수당이 없더라도 출생률은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나라들도 다들 걱정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선진국들도 좀 인구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혹시 벤치마킹을 할 정책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선진국보다는 바로 북한을 보면 돼요. 북한을. 네, 북한이 북한도 아기를 낳지 않아요. 네.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그 심각성을 알고 공산당원 중에 2명 이상을 낳지 않으면 당원증을 뺏어요. 당원증을 뺏으면 북한에서 공산당 나라인데 그 당원증을 빼앗기면 심각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중국은 거기다 벤치마킹을 해갖고 중국이 공산당원이 9천만 명이래요. 9천만 명인데 3명을 이제 낳지 않으면 당원증을 뺏어야 된다. 이런 이제 정책이 결정된 건 아니고 사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도 인구 절벽에 대한 위기를 느끼는 거죠. 거기 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다 군대를 가요. 남자든 여자든 3년 복무를 합니다. 3년 복무를 하는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여성이 아기를 낳으면은 군대를 면제를 해줘요. 두 명까지 낳으면 면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군대를 면제해줄 정도로 만약에 우리 이제 이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강의 준비를 하면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 애를 둘 내지 셋 낳으면은 군대 면제해 준다. 아 그럼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많이 날 것 같은데 엄청나게 낮죠. 엄청나게 낮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구 세상에 가장 확실한 예측은 인구래요. 인구가 노인이 몇 명이고 젊은 층이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명이면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고 사회가 어떻게 변형되어 나갈 것인가. 그 인구는 숫자가 딱 나와 있는 거잖아요. 숫자가 딱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정책도 분명하게 펼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인구 정책을 위해서 1년에 50조를 써요. 50조를 써요. 근데 프랑스도 우리나라보다 한 3등급 정도밖에 안 높아요. 경제 규모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같은 신도시를 1990년도에 85년도에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근데 인구 절벽이 이제 일본은 90년부터 시작해갖고 절벽이 시작이 됐어요. 일본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정말로 할머니들밖에 없어요. 할아버지들밖에 없어. 애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3,500만 명 정도 되니까 일본은 계속 이 0% 성장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앞으로 나라를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돈을 써야 돼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되느냐?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는데. 그래서 그 경쟁을 좀 없애고 교육제도를 바꾸고. 근데 사실은 뭐 교수님이시지만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안 바뀌어. 30년 제도나 50년 제도나 심지어 100년 전 일본 강점 시대 그 제도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교육부를 없애야 되는. 네. 신부님 말씀 드리면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포퓰리즘이다. 네. 라는 비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신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인구절벽 문제는 포퓰리즘 문제가 아니고 인기 영합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도 조카가 여섯 있는데 결혼을 네 아이가 했어요. 그런데 네 아이 중에 아이를 낳은 아이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것도 두 아이. 그러니까 네 아이가 결혼 여덟 명이 지금 결혼했는데 나온 게 두 명밖에 없어. 그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그게 10년 이내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쵸. 그건 포퓰리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국가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내 나라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고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결혼이라는 게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떤 전쟁터에 참전하는 그런 마음. 또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름이 이제 한 2리터, 3리터밖에 안 남았어. 근데 주유소가 안 보여.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 그 정도까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위험한 상태에 와 있는데 국민들도 잘 모르고 맞습니다. 정치인들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걸 주장하는 이제 일부의 교수님들, 인구 통계학 교수님들이 아주 그냥 치를 떨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표하고 연관된 거 아니면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네. 그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교수님,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저출산, 청년 취업, 또 결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는 그런 M4 세대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런 이제 희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열심히 하고 그 정책들을 입안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신부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그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할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인구 절벽을 보면서 무슨 뭐 위안을 주는 것보다도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신부님 좀 늦었지만 신부님 내가 지금 58인데 아 예. 이 우리 신부들도 장가를 좀 가갖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아니. 한 10년 후, 15년 후에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떻게 하나라도 더 나아보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생각을 모아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얘기해라. 네, 못 들은 걸로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이제 교육자들은 정말 우리 청년들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그 역량을 길러주는 것에 전력을 쏟아야 될 거고요. 또 부모님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미래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책임감과 어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좀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거의 꺼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희망의 불씨가 조금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여기 귀를 쫑긋하고 듣고 계시는 희망들이 여기 계십니다. 네. 아, 예. 저는 이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한 교수님과 황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았습니다. 전혀 행복한 청년이네. 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좀 많이 좋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만족하시네. 아주 만족하고 있고 좀 이제 거기서 이제 긍정적이게 생각하거나 부정적이게 생각하는 거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르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건 뭐
만족하다 지금. 아니 둘이 저기 사귀고 있어요 지금. 아~ 연애를 연애까지 하고 있으니까 뭐 얼마나 좋겠어. 아니 자꾸, 매일 보니까. 자꾸 커플을 데리고 오세요 신부님. 아 우리 회사 모토 중에 하나가 사내 연애 적극 장려. 아~ 그래서 애기 낳는 거. 네. 엘리사벳은 어때? 저는 이 사회가 좀 청년들이 살기에 좀 힘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앞길도 너무 막막하고 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그 문제가 일단 학교 다닐 때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무조건 주입식 교육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너가 뭘 하고 싶니, 뭐가 잘하는지, 뭐 다양성이나 개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같은 길을 가게끔만 해주니까 생각할, 사고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보면 뭐 유아교육과나 뭐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뭐 간호학과 그냥 다 비슷비슷하게만 가니까 그게 꼭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또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 뭐 버는 것도 그렇게 잘 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생태마을처럼 이렇게 잘 해주신다면 사회가 이렇게 변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의 장사 한세민이 어때? 저도 생태마을에서 일하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막 뒹굴고 또 이렇게 마음껏 힘을 발휘하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과 조율함으로써 행복함을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사회에서도 느낄 수 있다면은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사랑받고 배려받고 참 너무 좋네요. 아까 우리 요 두 청년이 지금 커플이시라고 결혼하실 네. 거죠? 예. 네. 그 출산에 대한 계획은 어떠세요? 두 분은? 결혼이랑 출산에 대한 생각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말씀 잘하셔야 돼요. 제 여자친구 눈치를 살피면서 네. 아주 좋고 네. 아주 하여튼 결혼이랑 출산을 잘하고 싶습니다.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결혼을 저는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주 그래요? 긍정적이고 근데 이제 마음이 맞아야지 같이 할 수 있는 건데. 어떠신가요? 머리 안 맞는 것 같아. 큰일일세.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래, 이분하고. 엘리사벳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준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애기 날 싶어요? 그럼요. 한 4명까지도 날 마음 쓴다. 근심이 그럼요. 깊어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우리 생태마을의 한 청년들이 평균 나이가 31이니까 네네. 평균 나이가 31이니까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면은 생태마을에서 아이들은 키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출산 휴가 주고 이제 그 건강이 회복되고 나면은 다시 와서 이제 아이하고 같이 출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방을 다 제공해 주니까 집도 다 제공해 주고 네. 그리고 방 빨리 결혼해야 돼 니네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 기숙사가 모자라거든. 빨리 나가시라고. 아니 둘이 합치면 방 하나가 비잖아. 방 하나가 비니까 네. 그래서 지금 결혼하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어 지금. 제가 약간 오판을 했어. 미국에는 호프 메도우라는 그 공동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그 독거 노인들과 이렇게 젊은 부부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그러면 그 지역에 일자리를 주고 일을 나간 동안 그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봐줘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네. 얻어온 소득을 가지고 노인들과 공유하고 그렇죠. 그런 맞아요. 이제 공동체를 네.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생태마을도 그런 모델을 조금 더 확장해 보셔도 네. 좋지 않을까. 독거 노인 문제도 그럼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노인 문제와 맞아. 저출생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 거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인구 절벽이라는 이 주제를 꺼낸 이유가 하느님께서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
그러니까 내 자손을 많이 만들고 자손 생명이 이 지구 안에 흘러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지구 안에 흘러 넘쳐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예요. 복음적이지도. 그리고 사람은 사랑을 해야지 존재의 의미를 찾아요. 사랑을 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돈 많이 벌고 경제 시스템 잘해놓고 그렇게 해놨는데 사랑이 없고 어떤 자손이 없고 가족이 없다 그러면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교회도 심각하게 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에서는 올해부터 어떤 정책을 피느냐 하면은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30만 원 축하금을 주는 거. 와. 그리고 자녀 넷을 키우는 집은 그러니까 최고 장남이 26살 이하 가정에 자녀가 넷 있으면 양육비 내지는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지불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려고 지금 벌써 이제 선포를 해놨어요. 아. 네, 그래서 교회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교회도 양육비의 한 축을 담당해야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 교회기로는 월 한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봉헌하려고 좀 마음먹고 있어요. 아, 신부님 네. 저 올해 목표 애기나 키우시죠? 그럼 뭐 내가 30만 원 그냥 탁 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네. 정말로 교회하고 연관이 많은 건 이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환경 호르몬.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일본에서 환경 호르몬이라는 명칭을 넣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에요. 그럼 내분비계가 뭐냐? 내분비계가 이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여자는 뭐가 흐르죠? 몸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흐르죠? 남자는 뭐가 흘러요? 테스토스테론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이제 이 사춘기가 되면은 이제 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돼. 사춘기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사춘기 때 이 여학생들을 보면은 동글동글해요. 얼굴도 동글하고 손도 동글하고 가슴도 동글하고 엉덩이도 동글동글해지고 진짜 이쁠 때예요. 이게 바로 누구 덕분이냐? 에스트로겐 덕분이에요. 그런데 요 사춘기 때 남자애들은 보면 뭐든지 각이 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뿔뚝뿔뚝 생겨요. 조그만 팔굽혀펴기에도 팔뚝에 근육이 생기고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테스토스테론 때문이에요. 남성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근육질이고 뿔뚝뿔뚝한 애가 둥글고 부들부들한 애 보면 마음이 뛸 것 같아 안 뛸 것 같아 가슴이 당연히 뛰죠. 안 뛰면 이게 비정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15, 16이 있는데 나는 엄마, 난 여자를 봐도 가슴이 안 뛰어. 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애. 생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예요. 또 여자애도 이 근육질이 있는 아이를 보고 가슴이 안 뛴다. 얘도 문제가 있는 아이예요. 내가 이렇게 중학교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 중학교 환경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강의를 가서 물어봐요. 여자애들 보고 가슴 뛰는 애들 그럼 손 들어오라고 하면은 손 한 10명밖에 안 들어 한 반에서 한 40명 정도 되는 애들이 나머지는 창피해서 안 드는 거지. 그러면은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은 손 가슴 안 뛰는 놈들은 남자 보면 가슴 뛰느냐? 그러면은 막 지적을 해요. 제가 쟤 보면 가슴 뛴다고. 이게 뭐예요? 게이야, 게이. 여러분들 게이가 달래 게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1970년도에 합성 여성 에스트로겐제가 나와요. 1970년대. 이게 뭐 이름이 뭐냐면 DES라는 거예요. DES. 이때 이게 뭐 하느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합성 에스트로겐을 막 임신 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 엄마들이. 아 근데 얘네들 중에 태어난 애들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특별히 충격적인 보고가 나오는데 이 엄마가 임신할 때 이 합성 에스트로겐제를 먹은 엄마 자궁 안에 남자 아이였다면 얘가 태어나갖고 그 중에 지금 얘네들이 이제 35, 40 된 애들이죠. 그 중에 4분의 1이 게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껍데기는 남자인데 안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 과다로 여성 호르몬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막 게이를 막 윤리적으로 몰아세울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 신체적인 문제로 우리가 바라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둥글둥글한 걸 보고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데 같은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반대의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애가 가슴이 뛰는 거지. 그래갖고 막 사랑을 해. 막 사랑을 해갖고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갖고 결혼하고 싶어갖고 나한테 데리고 왔어. 신부님, 저는 이 사람 없으면 좀 못 삽니다.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게 좀 혼배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왔을 때 신부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해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주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손 안 드는 사람들이야. 이 마르코복음 3장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손 들라고 그래. 근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녹이 띈 얼굴로 그들을 째려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손을 펴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수님 분명히 손 들라고 그러거든. 펴줘야 되느냐 펴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 남자애가 몸 안에 에스트로겐이 흐르는 남자애가 몸 안에 테스토스테론이 흐르는 남자애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나한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나한테 데리고 왔다. 해줘야 되느냐 해주지 말아야 되느냐.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시켜줘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시켜주지 말아야 된다. 네, 좋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이게 교회가 바깥에서 밀어낼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 미국은 매사세체주가 법으로 이 남자와 남자의 결혼을 정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를 부여해요. 근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역시 법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단죄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될 거야? 단죄하지 말아야 돼요? 단죄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가 겪는 갈등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부닥치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 운동을 막 할 때 교회는 뭐라고 했어? 그건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운동가들이 하는 거다. 그렇게 한켠으로 밀어냈는데 이제는 운동가들이 하는 문제가 아니야. 교회의 실질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실질적인. 여러분들, 2006년에 3살짜리 여자아이가 중국 길림성에서 생리를 합니다. 3살짜리 아가 중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3살짜리가 어떻게 생리를 하느냐? 발칵 뒤집혀져갖고 이 추적을 해봤어요. 요즘 중국 쓰촨성 그 지진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새롭게 많이 보죠. 중국은 어떻게 애 하나에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애 하나에 몇 명이 매달려 있어? 6명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거,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치킨, 고기 한 살, 두 살, 세 살 때 막 먹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 모든 고기에는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합성 에스트로겐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몸 안에 어떻게 돼? 에스트로겐제가 과하다 축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살 때 생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목욕탕에 가보면 남자애들이요. 문제 있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된 아이들인데 분명히 남자야. 근데 몸매는 여자애들 많아요. 유방이 나온 아이도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10%가 유방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고기 많이 먹어서 그래. 고기. 요즘 소고기 안 먹으면 돼. 그거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고기 많이 먹고. 또 성기 왜소증이 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성기 왜소증.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내분비계 교란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상에는 약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10만 종의 화학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생활 안에 쓰는 게 4만 종이야. 4만 종. 그러면 그 화학 물질이 뭐가 있겠어요? 자, 우선 이 강의실 안을 우선 봅시다. 여기 지붕 천정에 있는 이 텍스, 이거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죠. 여러분들 샴푸할 때 저기 뭐야 파마할 때 쓰는 약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 물질이에요. 그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불임률이 다른 사람들보다 두 배가 높습니다. 화학 물질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책상 지금 여기 이게 MDF라는 건데 이거 뒤집어 씌우고 이거 저기 뭐야 이 코팅하고 이거 화학 물질이 화학 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죠. 이 바닥에 있는 타일, 이거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합성수지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 아니에요? 화학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한테 둘러싸여 있는 거 화학물질 아닌 게 없어요. 특히 저 이 문에 저 페인트, 저 페인트야말로 독성 화학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거 나 그거 걸린 분들 봤는데 굉장히 심각해요. 온갖 그냥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게 좀 말이 갑자기 어려워지죠. VOC라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있는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름에 이 휘발유, 자동차의 휘발유로 아지랑이 막 올라가는 거 있죠? 굉장히 독한 물질이에요. 그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근데 난 뭐 아르바이트 한다고 애들이 막 인라인 스케이트 타고 그 막 젊은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좀 걱정돼요. 그 화학 물질 덩어리 속에 애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내분비가 교란이 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뭐가 화학 물질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합성 세제 굉장히 독한 물질입니다. 합성 세제, 주방 세제, 샴푸. 특별히 샴푸 같은 경우 남자의 정자, 머리도 함몰시키고 꼬리도 녹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 생활 안에 이 건물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우리가 쓰는 세제도 화학물질 덩어리고 특히 DDT, 농약. 이거는 굉장히 독한 화학물질이에요. 근데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나도 농사를 짓고 한 5,000평 지금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농약을 안 치고 살지만은 농약 안 치고 사는 내가 얼마나 동네에서 욕먹는지 몰라요. 농약을 안 치는 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농약을 안 치는 건. 그래갖고 우리 밭이 농약을 안 치니까 우리 밭에 풀이 잔뜩 나갖고 씨가 날라갖고 자기네 밭 풀 저기 뭐야 많이 생긴다고 욕을. 내가 그 동네 총회 가면 맨날 욕먹어요. 70, 80 된 할아버지. 신부님 거 농사 그렇게 짓는 거 아닙니다. 그 풀도 약도 주고 그래야지. 그게 무슨 농사입니까?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농약을 안 친다는 걸 꿈을 못 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물질의 대부분 먹는 양식은 대부분 뭐가 쳐준다고 생각하면 돼? 농약. 특히 고추 같은 경우는 농약 안 치고는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이 시골에 풍경이 있어요. 비가 오고 나면 7, 8월에 비가 오고 나 비님이 오시고 나면은 이제 남편하고 아내하고 경운기를 끌고 나가갖고 남편이 이제 분무기를 하고 아내는 그 경운기에 그 농약 한 거 이렇게 줄 해갖고 풀어줘요. 그럼 남편이 그걸 뿌려요. 그 모든 농촌의 공통적인 모습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예요. 그 농약에 묻어있는 물질도 바로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리고 스티로폼, 비닐, 그 다음 아이들 요새 여러분들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장난감 플라스틱에 환경 호르몬 물질이 많다. 그러니까 이 GM에서 1928년에 이 스티로폼을 발명을 해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다이옥신을 유발하는 가장 독성 물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절연체, 이 특별히 뭐 이런 거 전기 이것도 굉장히 독성이 강한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둘러싸여 있는 인간의 내분비가 교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성전환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독수리들이 이 DDT에 이제 오염된 이런 뭐 조그만 물고기 뭐 이런 것들을 먹다가 이제 성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암컷 위에 수컷이 올라타야 되는데 수컷 위에 암컷이 올라타는 거예요. 성전환 역할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아포프카 호수에는 악어들이 사는데 유명한 거예요. 95%의 악어가 멸종이 돼버립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성기가 그 수컷 성기가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조그만 거예요.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인을 다 찾아가 보니까 DDT에서 다 찾아요. 농약에서 찾는 거예요. 농약에서. 그래서 이런 거에 오염된 사람들한테 어떤 이제 문제가 오느냐면 남자의 1940년도에 태어난 남자는 정자가 1cc당 몇 마리가 있느냐 하면 1억 4천만 마리가 나와요. 1cc당 엄청나게 나오죠. 남자가 한번 사정을 하면 한 5억 마리 정도 나와요. 그중에 1cc당 1억 4천만 마리. 굉장히 많은 거죠. 그중에 하나만 딱 난자하고 결합하면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197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지금 30대 아이들은 1cc당 7,200만 마리로 줄어듭니다.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근데 198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1cc당 3,200만 마리로 줄어들어요.
3천만 마리 이하부터는 무정자증이에요. 무정자증. 무정자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혼배 이렇게 해주고 본당 신부로 있을 때 혼배 해주고 제일 관심 있는 게 뭐 애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황제 운동하는 신부니까. 그래서 애 없는 집은 내가 계속 물어봐요. 언제 임신할 거냐, 왜 애는 안 생기느냐. 근데 내가 정말로 세례를 주고 아주 열심한 남자인데 아니 결혼했는데 등치는 뭐 산만한데 애가 없는 거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왜 애가 없느냐. 이 남자애가 쭈뼛쭈뼛하더라고요. 혹시 너 무정자증 아니냐 그랬더니 병원 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몸은 건장한데 이 내분비 교란 체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몇 마리냐? 2700만 마리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교들은 굉장히 위험한 무정자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근데 이게 테어 콜본이라는 유명한 미국의 동물학자가 있어요. 할머니야. 박사학위를 56살 때 땁니다. 이 할머니가. 지금 굉장히 나이를 많이 먹었죠. 95년도에 무슨 책을 썼느냐면 Our Stolen Future라는 책을 써요. 우리의 도둑맞은 미래. 우리 미래는 이미 도둑맞았다는 거. 왜? 이 대물림 독극이라고 그래요. 대물림 독극. 엄마가 많이 오염됐으면 자식한테는 더 심한 상태로 오염이 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자식한테는 더 심하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분비기 교란물질 환경 호르몬을 대물림 독극이라고 합니다. 제가요. 한 7년 전에 대전 법동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했어요. 교우들한테. 그때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교우들이. 환경 강의를 이제 끝나고 사제관에 앉아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어요. 신부님 강의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젊은 신부님이 그런 강의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대전 보건대학 대학 원장입니다.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거죠. 그런데 신부님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자기네 학교 학생들 1, 2학년 아이들 정자를 채취해갖고 검사한 결과 7년 전 얘기예요. 7천만 마리 넘는 애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이러다 가면은 정말로 이게 대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하는 것보다 신부님이 말하는 게 훨씬 권위가 있으니까 내가 이건 정말로 신부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신부님 어디 강의 가실 때마다 제 얘기를 꼭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지금도 어딜 다니면 그 대전보건대학 원장님 얘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해성사 볼 때 난 자식을 미워했습니다. 공부 못해갖고 미워했습니다. 이건 죄도 아니에요. 난 합성세제로 내 속옷을 빨아갖고 지금 대를 끊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이렇게 그 본당 신부할 때 가정 방문, 특히 냉담자만 방문한 적이 있어요. 쉬는 교우들만. 근데 젊은 교우들의 냉담의 원인 대부분은 불임 때문이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왜 불임 때문이야? 아니 하느님이 생명을 점지해준다고 그래갖고 성당 나가서 열심히 빌었는데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실망하니까 성당에 안 나가는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그러니까 불임 부부 이렇게 남편들을 보면 왠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임의 문제가 어떤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사회의 문제가 돼버리고 교회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불임률을 약 200만 명으로 보고 있어요. 200만 명으로. 뭐 심하게는 뭐 20%까지 보고 있어요. MBC인가 어디에서 한번 그걸 하는데 20%. 뭐 스스로 뭐 정관 수술을 했든 안 했든 모든 불임자를 20%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임률이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95년도에 나왔는데 30년 후에는 50%가 불임률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50%가 불임률이 되고 50년 후에는 다 불임률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무서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지구가 뭐 온난화라든가 오존층 파괴 뭐 해수면 상승 이런 문제보다도 더 실질적인 문제는 뭐야? 환경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환경 호르몬이 지구 3대 환경 문제입니다. 뭐 여러분들 막 그 수없이 막 사이클론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죠? 근데 모든 학자들이 가장 심각한 3대 환경 문제는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환경 호르몬이야. 우리 환경 호르몬은 이게 우리 교회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꾸 불임자가 생기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난자를 매매합니다. 우리나라 여대생들이 난자를 팔아요. 일본에. 이 지금 정자수가 제일 많이 줄어드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왜? 일회용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프랑스예요. 일회용품. 일회용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일회용 컵라면, 뭐 일회용 거 랩으로 씌워진 거. 하여튼 일회용품 좋아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내가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는 게 어떻게 알루미늄 호일로 우리는 너무 좋아해요. 알루미늄 호일. 그게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그런데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어떻게 알루미늄 깔고 거기다가 막 지글지글 막 끓여서 눌러붙으면 그거 떼어서 먹잖아요. 아,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무슨 김밥을 싸도 뭘로 싸? 알루미늄을 싸고 뭐 샌드위치를 싸도 알루미늄으로 싸고 그 얼마 전에도 보도에 나왔죠. 알루미늄 문제가 많다고.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 빵가게 알루미늄으로 싸주는 빵집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종이로 싸주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도 알루미늄 다 말아갖고 무슨 알루미늄 이렇게 하면 무슨 뭐 그 무슨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알루미늄 많이 써요. 하여튼 중금속에 관계된 물질은 멀리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만드는 하늘샘 비누 그거 많이 쓰라는 거야. 그래서 비누를 만든 거야. 거기에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뭐 그냥 괜히 비누 팔아 먹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생활에 제가 암 걸린 사람들이 우리 생태 저기 뭐 환경센터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 비누 쓰러. 왜? 의사 선생님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이 펜틸페놀, 비스케놀, 이 논일페놀이 안 들어간 합성 세제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방법 기름으로 만드는 거. 콩기름으로 만드는 거, 돼지기름으로 만드는 거 그걸로 써야 되거든요. 합성으로 된 건 쓰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이 난자 맴매를 하는 거예요. 한 난자 하나에 얼마? 400만 원에서 500만 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4개만 팔면은 어때요? 한 2천만 원 생기면 학비도 생기고 생활비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그럼 난자 뭐 여러분들 어때요? 난자 몇 개 맨날 없어지는 거 그거 팔아갖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파는 거야. 근데 여기는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어요. 이건 생명이야. 생명.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 필요에 의해서 팔았다. 좋아. 근데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는데 내가 애를 놓고 보니까 아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너무 이뻐갖고 발가락도 깨물어보고 그냥 손가락도 빨아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5년 전에 판 그 난자의 그 주인공은 어느 하늘 아래서 살까? 이 생각하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걔는 또 실질적으로 자기 엄마가 육체적인 엄마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라는 불행이 생기잖아요. 이게 난자 하나를 500만 원, 600만 원에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보다 더한 시대로 지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제도보다. 그걸 지금 이 가꾸어 나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울대학 생명공학 교수팀이 그 짓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황우석 교수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수원교구 주부에다 내가 뭐라고 썼느냐면 판도라 상자와 황우석 교수라는 걸 썼어요. 지금 열면 안 된다. 저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제가 이 주교회의 환경위원회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주교님들이 황우석 교수 사태 일어나기 6개월 전에 성명서를 하나 발표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생명공학, 그러니까 이 체세포 복제, 이거는 윤리적인 검증이 있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럴 때 네티즌의 96%가 뭐라고 그랬느냐? 늙은 주교들 천주교나 잘 관리하라고 그러고 생맹공격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눈이 멀었어. 왜? 아, 이 황우석 교수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청와대고 그냥 노무현이고 그냥 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특히 언론, 언론도 특별히 더 그랬죠. 막 황우석이 신이 돼버렸어. 살아있는데 교과서까지 실리고 막 난리도 안. 제 눈에는 생쇼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요, 그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이 체세포 복제를 이제 해갖고 이제
무슨 뭐 골수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고 뭐도 만들어내면 누워있는 사람 일어난다고. 나도 황홍석 교수 그 강의 테이프 들었는데 아주 살살살살 높게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착한 여자들이,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착한 여자들이 내 난자 이거 기증해갖고 정말로 불체 환자로 고칠 수 있다면 내가 이거 기증하리라. 그리고 기증한 게 2,000개가 넘어. 2,000개가 세계에서도 그런 유례가 없어요. 2,000개를 그것도 돈도 안 받고. 근데 여러분들 난자 크기가 얼마네요? 0.13mm야 참 0.13mm면은 테레비에 막 난자 할 때 얼마만큼 나와요? 테레비에 막 테레비 화면 꽉 차게 나오죠? 그래갖고 무슨 뭐 결합만 한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 난자 0.13mm면요 요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저만큼도 안 되는 걸 적출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 주사기로 빼내거든요. 자궁 안에 넣어서. 그럼 그 한 번 딱 빼낼 수 있는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자궁 안이 해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그런데 그런 이 그 여성들이 그 이제 자기 그 얘기를 쭉 황우석 교수 이제 그게 이제 다 거짓말이다 이런 게 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 자궁이 어떻게 망가지고 한 번에 10개씩 적출하고 그럴 때 내 생체 리듬이 어떻게 바뀌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여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치료도 받고 저기 뭐 산부인과 가서 이 안에 치료도 받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우리나라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가 문제죠. 1년에 300억 달러 번대니까 다 눈 감아버린 거예요. 주교님들이 그래도 바른 소리 한번 했는데 늙은 주교들은 천주교나 잘 다스리라고 네티즌이 한다고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분명합니다. 지금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 중에 하나가 그 저기 뭐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도대체 내 그 많은 난자를 어디다 어떻게 쓴 거냐. 막상 그 난자들이 전부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야 생명의 귀중함을 알 것 같다. 그리고 다 발견이 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이제 생명윤리를 다시 합시다. 정말로 창피한 일이죠. 정말로 창피한 거예요. 이건 대통령부터 저 언론 무슨 교수들 국민들 다 창피한 일을 우리가 한 거예요. 생명의 질서를 우리가 역행하는 거. 뭐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야? 돈하고 팔아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이제 교회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환경운동이라는, 저는 운동이라는 단어 싫어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이제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데모크러시 시대야. 데모크러시. 데모가 뭐냐면은 이게 사람들이야. 사람들. 군중들. 크러시는 뭐냐면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지배하는 시대야. 군중이 지배하는. 그러니까 다 민주주의 아니야. 이게 민주주의. 그래서 데모를 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데모, 당연히. 데모. 이게 데모 아니야, 데모. 근데 이제는 무슨 시대로 넘어가요? 바이오 크러쉬. 에코 크러쉬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에코 크러쉬. 그러니까 환경, 생태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주의도 이제 끝을 이제 고하고 있어요, 민주주의도. 이제 인간이 살아나려면 새로운 사상이, 새로운 체제가 이제 생겨야 되는데 그게 뭐야? 바로 에코 크러쉬, 바이오 크러쉬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직도 거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 교회는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이제 직면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이 세계가 어떻게 돼갈 거냐? 앞으로 인간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우리 같이 오리지널 인간.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나갖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한 오리지널 인간, 오리지널 인간. 그 다음에 DNA 조작 인간. 그 다음에 사이버 인간이 나와요. 자, 우선 오리지널 인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오리지널 인간들은 앞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살아가기 힘드냐면은 공기 오염됐죠? 먹을거리 오염됐죠? 그럼 점점 경쟁력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분비 교란이 일어나 갖고 정자수 줄어들죠?
여자는 자궁 호르몬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수가 자꾸 높으면은 착상이 안 되는 거예요. 자궁이 망가져갖고. 그러니까 호르몬 지수 나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오리지널 인간은 이제 앞으로 이 지구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이 나타나냐? DNA 조작 인간이 나타나요. 자, 얼마 전에 영국에서 기가 막힌 법안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어떤 법안을? 이종 교배를 통과를 시켜요. 사람하고 소하고 섞는 거를 통과를 시키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뭐 문제가 많으니까 이 저기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생명을 죽인다 살린다 그러니까 소. 여러분들 복제양 돌리가 뭐예요? 엄마 젖살 밑에서 세포를 떼내갖고 탄생한 게 복제양 돌리예요. 물론 죽었죠. 이제 6년인가 살다 죽었어요. 복제양 돌리가. 그게 97년도인가 98년도에 나왔죠. 그때 세상이 깜짝 놀랐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부터 복제하기 시작했는데 소를 복제하고 뭐 고양이를 복제하고 개를 복제하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그거 복제하겠다고 2002년도인가 이브라고 뭐 클로네이드사라고 그 클로네이드라는 단어가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클로네이드사에서 했다고 그랬잖아.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돈이 되니까 거기 200만 명이 지금 접속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도 복제 좀 내 죽은 애 좀 살려달라고. 죽었는데 그 살점 떼어내갖고 난자 하나만 빌려갖고 그 안에다가 안에 핵을 제거하고 그 안에다가 체세포는 뭐 핵분열해갖고 사람으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제를 하고 싶어. 내 살점을 떼내갖고 지금 내 아이를 하나 복제를 했어. 난자를 하나 빌려갖고. 그럼 나하고 DNA 구조가 똑같은 쌍둥이가 40년 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 똑같이 뭐 심지어는 그 클로네이드사에 그 뭐 연결된 라엘인가 누구는 뭐라 그래? 머리의 모든 기억력을 다운받을 수 있대잖아요.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복제한 그 인간에게 다운을 시켜준다는 거야. 그러면 내 모든 기억력을 가지고 사니까 영생을 한다는 요즘 그 사람들의 논리예요. 무슨 하늘나라 영생 이거하고 지금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격변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이 시대의 격변을 읽지 않으면 점점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언제까지나 에? 남자와 남자의 결혼은 안 된다. 여자와 여자의 결혼은 안 된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그렇게 단죄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이 휴머니즘이 나올 때 우리 뭐라 그랬어? 너희들 그렇게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악하다 불태워 죽이고 결국은 다 떠난 겁니다.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앞에 나가서 그 상황을 끌고 나가야 돼.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다 제거하고 나가는 게 빛과 소금의 역할인 거예요. 이 DNA 조작 인간이 굉장히 능력이 특출하네. 눈도 4.0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다리도 이 말다리 같이 그냥 근육이 불뚝불뚝한 다리도 할 수 있고 점핑도 뭐 한 5m, 6m씩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용될 때는 오리지널 인간은 DNA 인간한테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를 지배를 받아. 그 영화가 뭐야, 여러분들? 이제 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하고 싸우는 영화가 뭐야? 유명한 영화 있잖아요. 아니 터미네이터 말고, 에? 그렇지. 역시 수녀님이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뭐예요? 사이버 인간하고 오리지널 인간들은 다 지하에 들어가갖고 이 저 사이버 인간들이 이 오리지널 인간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가 나타나갖고 합의를 보잖아요. 당분간 놔두자고. 맨 끝이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게이의 결혼은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있으면 누가 말을 듣느냔 말이에요.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인간. 이것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 아주 요새 신부하기 힘들어요. 이 사이버 인간. 여러분들 2000년도에 어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느냐? 2000년도에 청소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10년도에 환자 돌보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20년에 가갖고 이게 노인들 이렇게 대화해주는 로봇 나온다고 그랬어요. 2030년에 원숭이 수준의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40년에 인간 수준하고 비슷한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2050년에 인간을 뛰어넘는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8년인데 어디까지 나왔어? 원숭이까지 나왔어요. 원숭이 수준의 로봇까지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로봇가 아시모.
소니 회사의 아시모 아시죠? 키 요만한 애가 얼마 전에는 자선 음악회 G도 나와서 했어요. G도. 걔 월급도 받아요. 월급도. 뭐 상징적이겠지만은 로버트의 그 약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로버트가 시키는 대로 지금 많이 하고 살아요. 신호등 빨간불 서라 그럼 우리 딱 쓰는 거예요. 파란불 가라 그럼 가고. 에? 우리가 로봇 지금 로버트에 의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근데 이 사이버 로버트 2030년에는 어떤 로버트가 나오느냐? 이제 캄보디아에 가갖고 굳이 여자 안 데리고 와도 돼요. 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거, 부인을. 예. 부인 로봇. 잠자리도 같이 해줄 수 있는 로봇 정도 수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도 천주교가 계속 그럴 거야? 계속? 그래서 이제 이 환경 호르몬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우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저는 많은 경우 환경 운동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해하는 경우 데모하는 뭐 이 무슨 뭐 새만금 막 데모하고 대우나 데모하고 그 데모하는 사람들이 환경 운동가로 알고 있는데 또 환경 운동가 자신들도 데모하는 사람으로 본인이 알면 안 돼요. 이제는 환경 그래서 난 환경주의 시대야 이제. 이건 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어요. 이제 환경주의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주의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바뀌어야 돼. 교회의 관심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관점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사회복음화 이제 학교 지금 다니시는 거죠? 사회복음화라는 게 뭡니까? 사회복음화라는 게 사회 전체가 주님, 예수님이 정해놓은 생명의 질서에 따라 살면서 그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게 사회복음화예요. 그래서 이제 지엽적인 문제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 이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큰 문제죠. 왜 여성들이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여성입니다. 여성. 여성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그래서 이제는 에코 페미니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에코 페미니즘. 에코 페미니즘이란 뭐냐? 이제는 여성주의, 여성주의로 넘어왔어요. 여성주의로 넘어오고 거기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붙여져? 에코자가 붙어져. 에코 생태 여성주의. 이제 여자가 에코 크러쉬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생태주의 시대. 그래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95년 세계 북경 여성 대회에서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외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렇게 안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어머니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어머니의 나라가 오시며 어머니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왜? 여러분들 남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하느님이 남성으로 불릴 수 있죠. 근데 하느님이 누가 남성이래? 하느님이 남성이에요? 하느님이 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느님이 무슨 성이 없어요? 우리 인간 편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하느님은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남자들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하느님을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표현해서 뭐라 그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느님은 아버지의 성보다는 어머니의 성이 훨씬 가깝다는 거야. 생명을 창조해내고 만물을 길러내고 이거 다 남자가 애 놓는데 해는 일 뭐 있어요? 씨 뿌리는 일 밖에 더 해요? 그리고 모든 그건 다 누가 해요? 여성이 다 합니다. 그만큼 여성은 생명에 있어서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이제 여성이 이제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자 여성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성이 굉장히 앞으로 나는데 천주교는 여성이 앞으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갈 길이 없잖아. 모든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주교님들이 갖고 있잖아요. 주교님들. 주교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뭐 감정 있어요? 남자라는 말에 이렇게 굉장히 감정이 실려요. 또 신부들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이게 우리 교회 이제 이 핸디캡이에요. 제가 서울시에 양성평등 교육을 나갑니다. 양성평등.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갈 때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10%가 증가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7%밖에 여성이 사회에 안 나갑니다. 1.7%. 우리나라 여전히 사회 관심이 없어요.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그저 내 자식만 서울대학 보내면 된다는 거기에 아주 미쳐갖고 사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사회보고학교 나온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선구자.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이제 천주교, 개신교, 불교 대담을 나간 적이 있어요. 원음방송에서. 근데 개신교에서는 누가 나왔냐면은 목사님, 저 여성 목사님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그 쓰레기 봉투 제로 운동하는 저기 스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원음에서는 그 여성 원무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가 나가서 대담을 하는데 밀려요. 왜? 내가 무슨 나도 뭐 농산물이라든가 이걸 잘 알지만은 여성 두 분한테 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가장 많은 주제가 뭐야? 먹을거리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천주교에서 전부 다 남자들이 거기에 남자 신부님들 우리 주교님들이 그 쇠고기에 대해서 여성들만큼 그렇게 막 그 뭐라 할까요? 아주 뼈저리게 막 그런 위기의식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런다고 소고기 안 먹으면 개고기 먹으면 되지 뭐. 우리는 그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접근 방법이 굉장히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한국 천주교에서 한국 천주교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에서 여성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천주교는 계속 추락하게 돼 있어요. 계속. 벌써 명예 자리를 하나 넘겨줬죠. 뭐 이슬람교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믿는 종교가. 이슬람도 독특한 종교지만은 어쨌든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가톨릭이 자꾸 떨어져요. 떨어지는 이유가 한쪽 날개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만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남자 날개로. 그래서 이제 양쪽 날개로 날아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시대는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시대는 환경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환경의 시대. 그래서 이제는 교황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는 모든 이 지구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을 걱정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교황님도 이제 간파를 하신 거예요. 올해 신년적인 천주의 성모 마친 마리아 평화의 날 교황님 담 한번 보세요. 가족, 환경, 지구 공동체 이거에 대한 문제를 언급을 하세요. 지금 성당 짓을 때가 아니야 지금. 성당 짓고 성당에 몇 억씩 집어넣을 때가 아니야 이제는. 시대는 여러분들 건물에서 이제는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문화 공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사이버 공간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 우리 천주교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장 자극적인 게 뭐냐? 바로 환경 호르몬 문제라는 거예요. 내분비계 교란물질. 이 내분비계 교란물질에서 사이버 인간. 인간이 이제 다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어. 오리지널 인간이 단종이 됐다 한들 하느님이 안 계십니까? 여러분들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을 때 하느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그때 우리 인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공룡이 막 활개칠 때 우리 인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지금 없어진다 하더라도 DNA 조작 인간이 인간의 뒤를 잇는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억울할 수 있지만은 이걸 진화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의 의지에서 DNA 조작 인간이 진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인간이 딱 나타났어. 사이버 인간이 나타나갖고 내가 이제 한 70이 됐는데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십시오. 너는 로봇이기 때문에 세례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아, 넌 로봇이기 때문에 너는 저기 뭐야 세례 못 줘. 그럼 사이버 인간들끼리 모여갖고 야 우리 세례 안 준대더라. 우리끼리 모여서 신부 하나 만들자. 그래갖고 그 로봇 중에 하나 서품 주문은 그걸 끝나는 거 아니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앞서 나가나 지금? 오늘? 너무 앞서 나가요? 근데 이미 그런 상태로 접어들고 있어요. 교회는 지금 아직도 뜨리덴틴 공의에 1520년도에 한 뜨리덴틴 공의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교회가 항상 끌고 나갔지 끌려다니면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어요. 끌려다니면서부터는.
우리가 끌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환경 문제. 저는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이 시간은 잠깐 제가 마칠 건데, 여러분들 1980년대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천주교였어요. 근데 지금은 3등으로 떨어졌어요. 제일 믿고 싶은 종교 어디로 바뀌었어요? 불교로 바뀌었어요. 왜? 80년대부터 불교는, 내가 그때부터 불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부터 환경 문제를 불교 그 저기 뭐 조계종 거기에 아예 담당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럼 아주 정책적으로 그 조계종 거기 안에서 이 책도 정책적으로 출간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잡은 거지.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잡으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다 가요? 불교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는 다 지금 건물 짓다가 망할 거예요. 천주교 성당 짓다가 망할 거예요. 지금 대형 건물로 가면 망하게 돼 있어요. 대형 건물로. 근데 이제 우리 천주교가 이제 대형 건물로 가다가 요즘 줄어드니까 누가 대형 건물로 가? 개신교가 대형 건물로 가고 있어. 내 눈엔 보여요. 아, 이제 천주교가 좀 쪼그라졌는데 이제 개신교가 완전히 망가지게 생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래. 허물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살아있는 건물이에요? 이 뭐 몇십억 되는 건물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사회복음화 학교 학생들은 이제 내가 바로 성전이다. 세상에 나가갖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겠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